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격리 중인 교민들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7일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지원단은 전날 오후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교민 1명이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31일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20대 남성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3번째 환자의 직장 동료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함께 중국 출장을 떠났다가 같은 1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했고 아산으로 이동할 때도 같은 버스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된 교민은 시설에 입소한 이후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와 전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같은 버스로 이동한 교민들에 대해선 추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 우한 교민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일에도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교민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됐었는데요. 현재 이곳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확진자 2명을 제외하고 우한 교민과 체류자 등 모두 526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인근 주민들도 두 번째 확진 소식에 다소 긴장하고 있지만 크게 동요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아산 초사동에 마련된 현장 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우한 교민과 주민들을 응원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음료 등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이 보낸 후원 물품이 47건으로 4억 815만 원 상당입니다. 양 지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모든 집무와 회의, 일상생활을 이곳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 주민들 중에선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7일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충남 도민 23명 중 6명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17명은 증상이 없어 격리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증상이 있거나 여행 경력 등을 고려해 의심 환자로 분류된 도민 4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